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주로 많이 힘든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이 시장이 많이 빠져서 아 이거 정말 크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질문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뭐 주식이라는 거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떨어지면 올라가는 게 주식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라고 하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시그널, 어떤 시그널이 있는지에 대한 통계를 뽑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그널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존에 흘러왔던 뭐 역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방법들인 건데요. 지금 시장을 보면 약간은 떨어지는 지금 추세 자체가 꺾일 수 있는 그런 자리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락파동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하락파동은 삼파동을 만드는데요. 전고점의 고점보다는 또 다시 고점을 하락으로 만드는 그 가격을 내리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요. 3200포인트대가 그 자리였던 것 같긴 해요. 변곡점 자리였어 밀렸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개인은 지지는 할 수 있지만 상승을 끌어올릴 수는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럴 때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수익난 종목들의 현금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현금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금이라는 거는 되게 겸손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장이 어려울 때, 시장이 좋을 때 어떻게 내 자산을 배분하느냐에 따라 중요한 포인트를 잡는 것 같고요. 당분간은 수익난 종목들은 수익을 좀 챙겨서 조금 곳간에 저장해놓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 기관들의 매도세를 보셨지만 잠깐 시장의 기분을 업을 해놨다가 개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매도하는 모습을 계속 똑같은 패턴대로 올해 내내 이렇게 흘러왔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절대 비쌀 때 사진 않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가격이 싸지 않으면 사지 않고 되게 단순한 투자 방법이에요. 싸면 사고 비싸면 팔고 그 안에 T값이라는 타임을 줍니다. 그 T값. T값이 뭐냐라는 것들은 시간. 그럼 우리는 주식시장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에 시간이 들어가는데요. 그 시간을 우리 개인들은 기다리기 되게 어려워하세요. 왜 그러냐면 유동성, 막 움직이는 시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장 여러분한테 팁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동안 못 올라간 종목을 사서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을 잡고 가는 게 더 확률적으로 높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올라간 종목들 최근에 얘기했던 네이버 카카오는 뭐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NC소프트, 뭐 LG와 뭐 LG생활건강, 그다음 화장품 관련주도 막 떨어지는 거 보면 참 무섭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올라갈 때는 되게 더디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올라가는 속도보다 두 배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주식의 기본 원리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땐 불안한 자리고 다들 불안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신용 물량의 증가, 그다음에 빚에 대한 부분들이 B2라는 단어가 생겨났던 게 올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적으로 되게 조금 불안한 자리니 수익 난 종목은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하시는 부분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국 시장도 어제 다소 속폭 빠져서 마감을 했네요. 다음 주가 또 우리나라는 추석 전이다 보니 뭐 코닥 쪽은 뭐 거래소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중소형 스몰캡 쪽을 좀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코닥 대형주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의 중소형주 쪽 스몰캡 실적이 받쳐주는 그 업황에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전략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뭐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 내 종목일 겁니다. 제 종목을 열심히 제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주시면 되고요. 02-3772-0269-0279 전화가 좀 많이 와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너그러이 이해 바라고요. 첫 번째 1부는 1시간 1부는 스터디 상담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종목을 이렇게 풀 수 있구나라는 거를 가르쳐 드린다면 2부는 조금 더 빠르게 상담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부, 2부 나눠서 상담할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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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김연구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NK맥스 22,250원에 35%예요. 아, 이거 최근에 좀 자리가 좋았었는데. 매수 가격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2,250원에 30%. 아, 왜 안 파세요? 아, 수익 중인데 매도가가 궁금해가지고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게 이런 종목들은 뭐 강하게 이슈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테마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매도가 어디서 매도해야 되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이때는 시가총액 매매를 많이 해요. 시가총액이 1조 때 거의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만 원부터 시작해갖고 바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3만 원 위에서는 그 시가총액 1조짜리거든요. 그때는 매도 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게 신고가 매매 법칙인데 신고가는 신의 영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위로 우리가 잣대를 비교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많이 쓰냐면 시가총액과 그런 라운드 피겨라는 그 3만 원대 공공단위에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저는 수익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수익을 내셨는데 많이 고생하셨다가 이번에 수익권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수익을 챙겨서 그 다른 종목으로 현금을 보유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날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 구매 전화 주셨어요? IHQ. 아, IHQ 사셨어요? 네. 예, 언제 사셨어요? 이거 좀 오래 되지 않았어요? 얼마 안 됐어요. 매수가구 비중 좀 부탁드릴게요. 1,585원에 40%. 아, 저점 잡으려고 사셨구나. 아, 조금요. 아, 그죠. 주식을 좀 오래 하셨나 봐요. 아, 많이 안 됐어요. 한 5-6개월 됐어요. 아, 근데 이렇게 저점 잡을 줄 아세요? 좀 눈이 띄어졌어요. 멘토님 방송 많이 보고. 아,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하고 계세요? 혼자. 아니, 그 혼자 하는 건데 해야 돼요. 그 열심히 공부해야 얻는 게 더 보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컨닝하는 친구들은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열심히 막 스스로 공부해서 막 순위를 올리는 친구들 보면 그 노력이란 대가가 돌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나 뭐 힘들 때나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알려고 노력하는 건 더 중요한 거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게 좀 잘 버릴 거예요, 주식이. 쉽게 되진 않거든요. 네. 근데 내 스스로의 원칙을 잡고 가면 돼요. IHQ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혹시 아세요? 저기요. 엔터. 말이 안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떨리세요? 떨리신가 보다. 많이 떨려요. 아, 그러시구나. 예. 아, 이 자리는 따블바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떨어질 때. 예, 따블바닥. 네, 바닥을 두 번 잡은 거예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1,500원대 한 번, 1,400원대 한 번, 1,500원대 한 번 저점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1,500원대에서 한 번 더 잡고 올라왔어요. 이거는 바닥을 두 번 잡았다고 더블바닥이라 그래요. 네. 한 번 바닥을 확인한 거예요, 가격이. 아, 이 가격이 싸구나라고 해서 바닥을 두 바닥으로 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타냐면 시가총액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2,300원 실적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모멘텀을 많이 타요. 엔터주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영향, 그다음 뭐 코로나의 영향, 뭐 이런 엔터주들의 영향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변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기술적 반등, 싼 거잖아요. 네. 싸서 산 거든 불안하지 않으셔가지고 그죠? 네. 많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바닥에서는 강하게 팍 튀어 올라와요. 딱 이렇게 한번 시세를 주면 땅 튀어 올라오거든요. 근데 네. 또 바닥에서 이제 시간을 끌 때가 많아요. 옆으로 계속 횡보하거나 바닥을 좀 기간을 줄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한 번에 갑자기 팍 튈 때 있잖아요. 네. 이게 시세가 좀 세게 나와요.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땅 튀고 올라와요. 그럼 7-8% 정도 시세가 딱 나온다고 팔고 나오시면 돼요. 아, 네. 1,800원대까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800원에 딱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배열 자체가 강하게 움직이는 배열보다는 조정의 배열이라 그래요. 아, 네. 강하게 탕 튀어 올라오는 것보다는 조정의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이 정배열보다는 역배열 속에 캔들이 밑에 있는 거라 땅 튀어 올라올 수 있는 자리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 팔고 오래 갖고 가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매매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1,8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요. 네. 멘토님, 7월에 동양철관
상담하는 거 보고 들어갔다가 수익을 받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윌비스 네. 정책주 네. 하실 때 네. 그거 힌트 얻어서 들어갔다가 좀 많은 수익 얻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우, 제가 고마움을 고맙습니다. 표시할 마음이 없고요. 아니에요. 건강하시면 돼요. 네. 건강하시고 네. 저 투자를 원칙적으로 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한테 네, 네. 예, 감사의 말을 전달해주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한마디만 더요. 네. 멘토님, 이렇게 종목을 어떤 종목이든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하든 간에 진솔하게 평등하게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이 네. 굉장히 좋아서 아,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어떤 게 고민? NC캠 생명과학을요. 네. 방송에서 추천을 하길래 그냥 따라가서 샀는데. 네. 며칠 전에 그냥 급락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요새 또 조금 올라와 가더니 또 내려왔어요. 네, 종목명 한 번만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NC캠 생명과학. NC캠 생명과학 사셨어요? 네.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지금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식이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얼마 안 됐어요. 얼마 됐죠? 매수가는 얼마세요? 92,000원에 15%요. 많이 안 빠지셨는데. 아니, 근데 이게 방송에서 오늘날 막 10%인 거 며칠 전에 그냥 와장창 네. 뭐 때문에 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이게. 방송에서 막 추천하고 하더라고 좋다고 이걸. 제가 하나 질문을 한번 더 해볼게요. 우리 시청자님한테. 이렇게 네. 제가 방송에 나오고 넥타이 차고 양복 입고 멀끔하게 뭐 메이크업도 하고 막 이렇게 나오면 다 제 말이 맞을 것 같죠? 네. 맞지 않아요.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틀리는 것도 되게 많아요. 맞는 것도 네. 많지만 틀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측이 틀릴 수도 있어요. 뭐 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건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네. 어느 종목을 추천받을 때는 이게 좋아 보여라고 했을 때는 한 주만 사갖고 움직임을 본 다음에 사도 돼요. 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많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 시장에 빠진 거에 비해서. 이 지금 예. 92,000원에서 85,000원 많이 안 빠진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는 큰일 났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종목 듣기 전에 하한가 뭐 이런 게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한가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금을 되게 줄이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주식은 내가 모르면 절대 돈 벌 수 없어요. 네. 요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돈 많이 벌었다 하죠? 네. 다 거짓말이에요. 버는 사람 없어요. 버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다 주식해서 부자가 될 거예요. 돈 버는 사람은 1%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손해보세요. 그래요? 지금 우리 예, 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1%만 돈 벌고 99%는 손해봐요. 확률이 되게 작아요. 네. 수익 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제 주위에서 제가 주식을 20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주위에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식에 남아있는 친구가 없어요. 최근에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주식을 손 뗐어요. 없어요. 네. 그만큼 힘든 게 주식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쉽게 당하기 때문에 네. 이게 이 매체들 통해서 막 주식이 막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도 주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결국은 네. 내가 알지 못하면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예 안 네. 하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이거 조금 이렇게 빠졌는데 막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할 이유가 있나요? 막 10% 이상 빠졌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요. 이게 무슨 뭔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요. 이 회사에 무슨 뭐 그래요? 나쁜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네 다시 가격을 웬만큼 복구 회복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다음에 이런 거 사지 말고 이게 제약 바이오는 우리 개인 투자자 하기에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네. 그 뉴스페이퍼 그다음에 뭐 그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다 보니 개인이 하기 어려우니 이 자리는 네. 그 반등이 들어오면 팔면 돼요. 10만 원 올 수 있거든요. 그때 매도하시면 돼요. 10만 원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갈 수 있어요. 제가 보는 눈은 10만 원 더 사지 마시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갖고 있다가 10만 원 되면 딱 팔고 나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주식을 살 때는 네. 내가 주식을 전혀 모르시잖아요. 네네. 방송에 추천하는 종목들은 거의 다 이렇게 막 그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이 대형주 있잖아요. 우리가 들어도 다 알 만한 기업들 있잖아요.
뭐 LG전자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거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사놓으면 올라갈 확률이 더 크니까 그런 거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셨죠? 10만 원까지 홀딩 하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 유진로봇이요. 아, 유진로봇 사셨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아, 매수가는 5천 원이고요. 아, 네. 비중은 20%인데요. 네. 제가 이게 산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네. 한 10년도 넘었어요. 7,100원에. 네. 그 직원이 그 이게 유진로봇이 청소기니까 네.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사두라고 그래서 샀더니 계속 네. 빠지길래 아직도 방치해두었거든요. 아, 그래. 네. 갖고 이제 물을 계속해서 타가지고 5천 원으로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그 10년 전에 삼성전자 샀었으면 어떨까요? 아니 그러니까 전 주식을 잘 모르는데 네. 주식장에 가니까 직원이 네. 유진로봇이 이렇게 그 청소기니까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네. 이게 좋을 것이다. 네. 샀더라고 그랬을 때 7천 몇백 원에 샀어요. 네. 계속 떨어지길래 방치해뒀다가 네. 또 많이 떨어지길래 제가 조금 더 샀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5천 원으로 됐는데 네. 제가 보니까 유진로봇이 계속 적자더라고요.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네. 걱정이 뭐냐면 네. 이게 없어질까봐. 없어지진 않아요. 쉽게 없어지진 않아요. 아니 왜냐면 네. 제가 좋은 사람들을 방송이 네. 방송에서 추천하길래 제가 샀더니요. 네. 하자마자 계속 떨어졌는데 그게 상장 폐지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유진로봇도 그런 생각이 없다가 아직도 네. 가지고 있었는데 네. 과연 이 금액이 올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네. 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주식 하실 거잖아요. 한번 제가 한번 다 반문을 해보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주식하면서 이런 고통을 지금 겪어야 되는데 네. 맞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근본적인 게 문제가 뭐냐면 아, 이런 과정을 또 겪어야 되는데 네, 그죠? 또 종목에서 또 이렇게 겪으실 건데 근본적인 대안이 어떤 대안이라고 했을 때는 맞잖아요, 근본적인 대안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모르니까 그러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모르고 그럼 모르면 안 하면 되는데 또 계속 하시잖아. 아, 아니에요. 저는 주식을 올해 네. 조금 다 네. 주식을 좀 정리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편히 살고 싶어서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 그러셨구나. 네. 근데 이게 네. 주식이 정리가 안 되네요. 쉽지 않아. 이 종목은 올라와요. 아, 그래요? 네, 5천 원에 팔 수 있어요. 조만간에 움직일 수 있어요. 아. 예, 이런 종목들은 실적과 펀드멘탈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기업의 가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가총액의 조그만 종목들은 이슈에 따라서 움직여요. 뭐 기본적인 재무의 특징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고요. 뭐 새로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새로운 뭐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시장의 인기를 만들어가지고 끌어올리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한 번 더 있어요. 이제 한 번 더 들어올 거예요. 그때 파시면 돼요. 그러면 5천 원에 걸어볼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갈 수 있나요? 얘는 4천 원 넘어가면 4천 원 이후가 되면 매일 5천 원 거래 걸어놓으면 돼요. 한번 아, 팔릴 그래요? 거예요. 네. 이건 거래 시그널이 발생이 됐거든요. 이 종목은. 그래서 예, 최근 이제 5천 원까지 오게 되면 그때까지 팔면 돼요. 좀 밀린다고 해도 놀랄 필요 없어요. 이 종목은 매집이 돼 있어요. 누군가가 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팔고 나와요. 그 가격대가 5천 원 되니까 5천 원대 팔고 주식을 또 사지 마시고요. 정말 하려면 대형주 하시는 게 나아요. 이런 걱정하지 마요.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세다 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5천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그 제이준 코스메틱 그 1340원에 50%요. 아, 천 얼마요? 1340원. 아, 이게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많이 내려와 있어서. 아, 그래요? 예. 이게 많이 내려오, 이 회사는 무슨 회사인지 아시죠? 네, 그 화장품 쪽. 네, 화장품 쪽이죠. 아, 이게 많이 내려왔다 그래서 이게 이 가격이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왜 안 좋다고 그럴까고 할까요? 이 주식 잘 모르시죠? 네. 아니요, 그. 잘 알아요? 그,
지난달에 상한가도 네. 가고 그 다음날 또 많이 올라갔는데 네. 떨어질 때 그 거래량 없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가격적으로 아 그래 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네 내가 막 달리기를 되게 못해요 네 근데 내가 막 계속 달리기 하라 그러면 싫어요 좋아요 싫지 않을까요 싫죠 네. 그럼 이거는 네. 달리기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하면 진다는 게, 그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되게 순발력이 강해야 된다는 종목이에요. 그다음에 이 종목은 다른 거보다는 이 종목을 볼 때는 이 아까 얘기했던 화장품 관련 주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을 네. 봐야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은 네. 뭐냐면 지금 그 이 회사의 가치를 얘기해요.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시가총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네. 얼마예요? 이게 900억분이 안 돼요. 네. 되게 조그만 기업이죠. 네. 그 다음에 가격은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사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가격이 많이 빠졌다는 거는 이 회사의 뭐 재무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좋지 않다고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 그죠? 네. 맞죠. 네. 거기서 이제 단기적인 매매를 가지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맞죠. 1차... 단기적인 매매 칠라 단기 매매 하려고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네, 뭐. 그 한 3, 4개월 정도 예, 생각했으니까 아, 그래요? 단기로 아 네. 그래요? 나쁘진 않아 네. 이 자리는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원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준 네. 이 기준을 세워야 돼요 이 자리는 역배열의 끝자리에 다 붙어 있거든요 네. 역배열 정배열 아세요? 네 이거 무슨 배열이에요? 역배열에 있죠 역배열에서 무슨 자리에요? 캔들이 밑에 있죠 네 그럼 이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장점은 뭐예요? 혹시 아세요? 역배열의 장점, 바닥의 장점은 세게 올라와요. 이렇게 빵. 여기 네. 보면 빵 올라오잖아요. 여기가 보면 네. 갑자기 29%까지 올라와요. 네. 이 역배열의 그 바닥을 다지는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강하게 이렇게 확 들어와요. 아.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면 이게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계속 횡보할 때도 있어요. 지금 네. 막 6개월, 7개월 막 옆으로 막 계속 기울 때가 있거든요. 횡보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장점이 빨리 올 수 있고 단점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자리 때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네. 어느 자리에서 매매하는 게 좋을까요? 요 위에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죠. 여기보다는 요 위에 그죠? 네. 네. 1,600원 위에서 매매하는 게 더 좋겠죠. 아 그러면 사실 그 네. 아, 죄송한데 사실 그 지난달에 갭으로 떨어져가지고 네. 그 자리를 좀 메우지 않을까 해서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원갭하고 네. 투갭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바닥갭은 원갭하고 투갭이 있어요. 바닥에서 원갭이 나올 때 있고 투갭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아, 근데 얘는 예, 원갭과 네. 투갭이 있어요. 이거 투갭은 뭐냐면 고점에서 네. 투갭과 그다음에 고점에서 원갭과 그다음에 저점에서 원갭 투갭이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갭들은 거의 바닥 라인에서는 무시해요. 무시. 이 갭을 메꾸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바닥에서는. 이 자리는 아. 바닥 라인인 거잖아요. 가격이 네. 얘들은 네. 얘들이 고점의 가격 최고가는 지금 최근엔 4,000원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네. 지금 1,000원대 있는 거잖아요. 갭 떨어진 자리가 네. 이 네. 갭은 그냥 아무런 갭도 아니에요. 소모갭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냥 보지 않는 갭이에요. 이 갭은. 그러니까 그 위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혹시 그 갭 그 지금 한 1,700원, 1,800원의 갭이 있는데 네. 그 갭을 안 메울 수도 있다는 맺고 올라간다고요. 아, 맺고. 네, 이 바닥 갭은 거의 소멸갭이라고 그래요. 소멸갭. 없어지는 갭. 소멸된 갭이에요. 그러니까 이 갭들이 이 자리에서는 거래가 지금 어디에서 들어왔냐면 2,500원 이 자리에서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네, 예, 예. 이게 주범이에요. 네. 여기 보면 3월달에 한번 들어오고 7월달에 한번 들어오고 8월달에 네. 들어왔죠. 네. 그다음에 이 거래가 빠졌는지 보는 거예요.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여기? 안 빠졌죠. 그러면 이 만약에 이게 지금 거래가 확 죽어 2,000원부터 1,300원까지 확 밀었어요. 네네. 이렇게 밀었죠. 네. 이렇게 밀었는데 거래가 어때요? 없죠. 없죠. 네. 그러니까 누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게 이 거래예요. 거래. 네.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 뭐 가격 밀렸다? 의미가 없어요. 이 거래가 네. 살아있냐 죽었냐? 이 거래가 나갔냐 아니냐? 그래서 주가는 네. 거래의 뒷그림자라 그래요. 거래가 제일 네. 중요해요. 그래서 이 거래는 네. 치고 올라가는 거래인데 다음에는 포인트를 잡을 때는 1,600원 위에서 잡아야 조금 더 빨리 매매할 수가 있는 자리예요. 네, 시간을 좀 단출 수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네네.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는 네. 우리는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누군가가 올려줘야 그때 시세를 보고 수익을 내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좀 더 빠른 방법에 올릴 수 있는 올라갈 때 사는 방법이 더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네. 거래가 좀 들어왔을 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빨리 팔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네. 완전 이해됐어요? 네네. 좋아요? 네. 그죠? 감사합니다. 뿌듯합니까? 네. 저도 보람 네. 있어요. 이해를 하시니까. 네. 한 분이 예. 네. 제가 그 멘토님 말고도 그 나머지 세 분 방송을 진짜 자주 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거 보고 많이 보고 지금 예, 네. 공부하고 계세요? 네, 수익을 좀 많이 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거 그 네. 수익 냈을 때는 수익 난 금액을 항상 통장으로 빼놓으세요. 네. 그거 가지고 재투자하면 안 돼요. 수익 네. 그 재투자 수익 금액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손실 금액이 되게 커요. 그래서 네. 수익 난 거는 항상 통장으로 빼놓고 매매하면 마음이 편하게 매매할 수 있어요. 급하지가 않아요. 아, 네.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요? 전화 주셨어요? 네, 포스코 엠텍이요. 포스코 엠텍 사셨어요? 네. 아,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는 없고요. 네. 텔레비 보고서는 샀는데. 네. 아유, 너무 비싸게 사갖고. 네네. 9,000원 한 번 오길래 가나 했더니. 네.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있더라고. 네. 못 팔아갖고선.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세요.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몸이. 예. 예. 이거 나이도 많은데 괜히 이거를 해가지고. 네.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주식 하신 지는요?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손해 안 보셨어요? 왜요? 다 까먹고 없어요. 다 몸도 안 좋고 손해도 보고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연세도 많으시고요. 아, 그래가지고선 네. 하도 답답해서. 네. 퇴원해갖고 지금. 네. 전화 한번 걸어봤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이름이 김연구잖아요. 네. 제가 구자를 어떤 구자를 쓰냐면. 네. 구할 구를 써요. 구할 구. 구할 구. 예, 네, 제가 구해 드릴 네. 테니까 이제 네. 주식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아, 그럼 제가 그냥. 네, 제가 따로 전화 드려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네. 굳이 이 주식 몸 건강을 더 챙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따로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주식 네. 하지 마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해드릴 거니까요. 좀 뭔 건강이. 많이 까먹었어요. 저는 목소리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이분이 아파요라는 게 좀 들려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예, 네.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드릴 거니까 이거 주식 이제 막 사지 마세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찐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코스맥스요. 아, 코스맥스 사셨어요? 매수가고 비중은요? 13만 원에 네. 아,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 이게 네. 경기 회복되면 좀 이제 먼저 수혜 받을 거라 생각해서 직접 사셨어요? 네. 어우, 잘 보셨네. 얘는 뭐라고 보냐면 시가총액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크기를 봐야 돼요. 이 종목이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냐. 이게 우리가 네. 볼 때 시가총액을 잘 봐요. 시가총액 크냐 작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 커요 작아요? 크죠. 크죠. 그러면 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잘 버냐 못 버냐. 네. 그다음에 시가총액 작은 거는 돈을 잘 버냐 못 버냐가는 의미가 없어요. 뉴스페이퍼대로 네. 움직이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은 턴 어라운드 이제 돈이 얼마나 잘 버냐라는 걸 잘 봐야 돼요. 근데 얘 실적 네. 좋아요. 아시죠? 네. 그래서 사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네. 요즘 이제 대형주가 많이 만족하니까. 네, 네. 약간 이제 급등이 돼서 이걸 네. 이번 달도 많이 인수가 있고 해서 네.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네. 좀 이거라도 정리를 해야 될지 약간 아니, 고민이 돼서 저는 가져가요. 좀 가져가세요. 네. 왜 그러냐면 다운 사이클하고 업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주가가 이 주가가 떨어질 때 있잖아. 올라갈 때 떨어지는 종목이 있고 떨어질 때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네. 근데 얘는 지금 코스맥스는 어때요? 최근에 주가가 코스피는 좀 떨어졌죠. 네네. 근데 얘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반대는 예. 그건 뭐예요?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얘는 다운사이클, 얘는 업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 그래서 시장과 동행하는 종목이냐, 동행하지 않는 종목이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 얘, 이 종목은 2018년부터 소외됐었어요. 그죠? 네. 2018년, 19년, 2020년까지 막 소외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얘 어떻게 됐어요? 2년 동안 막 올라왔어요. 그죠? 네.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올라왔는지 한번 보면, 이 다른 종목이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삼성 SDI나 뭐 2차전지는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이게 가격이 다운되면 이게 승자 포트폴리오면 이 패자 포트폴리오 이런 코스메스 같은 게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팔지 말아요. 좀 더 갖고 가는 것 어떨까요? 네. 근데 메시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네. 아모레퍼시 최근에 네. 엄청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네. 이것도 같은 지금 화장품 주인데 네. 그거 영향을 많이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하거든요. 아니 그 따로 가요. 따로 네. 별개로 보시면 돼요. 아무래 퍼시픽하고 LG 생활건강하고 코스맥스하고는 좀 달리 보면 돼요. 아 그래요? 영향이 거의 없어요. 화장품주라서 같이 갈거 생각해서 조금 불안. NC소프트하고 유메이드 최근에 차트 봤죠. 네네. 따로 가죠. 이거 업종이 같다고 그래서 똑같이 갈 수는 없어요. 따로 가는 거 따로. 예. LG 생활건강하고 그다음에 그 아모레 퍼시픽은 상반기에 되게 많이 시세를 냈었던 거잖아요. 네네. 기울기 각도가 되게 컸었어요.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업사이클하고 다운사이클이고 종목에 먼저 움직였던 종목과 그다음에 나중에 움직였던 종목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매도가는 15만 원이요. 15만 원이요? 네, 거까지는 보여요. 아, 네. 저라면 좀 더 끌고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사이클,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추세. 네네. 이 주식에서 중요한 건 아까 거래량이라고 했죠? 네. 아까 제가 거래라고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네. 저는데 거래보다 더 중요한 건 추세라 그래요. 네. 한번 만진 추세는 잘 꺾이지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상승 추세를 만들면 계속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요. 하락 추세에 꺾이면 계속 떨어져요. NC소프트는 하락 추세잖아요. 네네. 계속 떨어지고 아무래 퍼시픽도 마찬가지 고점 찍고 무슨 추세였었어요? 네, 하락 추세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네 하락 추세. 얘하고 얘하고는 다른 거죠. 고점 찍고 꺾어지는 하락 추세였잖아요. 아 추세 때가 완전 다르잖아요. 얘하고 쟤는. 잣대 자체가 추세 자체가 이쪽하고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추세가 어디냐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코스메스는 상승 추세. 얘는 무슨 추세였어요? 하락 추세 때. 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시그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대형주는 55일선이 중요하구나라고 보면 돼요. 얘 분홍색 색깔 있죠? 요 색깔. 네네. 요 색깔. 네. 얘가 55일선이에요. 아. 요거를 딱 체크해놓고 보시면 돼요. 좋아요. 네. 알겠죠? 네, 55일선이 네. 꺾이는 자리냐? 밟고 올라가는 자리냐? 이걸 보면 아, 추세가 꺾이냐 안 꺾이냐 좀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돈 많이 되셨나요? 네, 너무 많이 됐습니다. 네, 15만 원까지 홀딩하시고 가시면 좋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예, 롯데지주야. 아, 롯데? 지주. 네, 사신 이유가 있나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네. 예, 좀 사긴 샀는데 네. 잘 네. 지금 떨어지고 있네요. 아 떨어지고 있어요? 네. 왜 떨어질까요? 물어볼게요. 글쎄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아 매수가 10%고요. 네. 예, 3,700. 네. 아니 37,180원이야. 네. 답답하시죠? 예, 조금 답답한데 그래도 참을만은 한데 네. 이게 제 생각대로 네. 그 금액이 올라와 줄 수 있을까 궁금해서 네, 네. 이게 우리가 딱 저 매매를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매매라고 하잖아요. 주식을 사고 팔 때 가장 중요한 네네. 거는 이 종목의 성격을 잘 봐야 돼요.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3조 6천억짜리잖아요. 되게 무겁잖아요. 네네. 등치가 크잖아요. 네네. 그럼 이 종목은 빨리 갈 거예요? 엉금엉금 갈 거예요? 천천히. 네, 천천히 가죠. 삼성전자가 상한가 나온 적 없잖아요. 네네. 못 가잖아요. 덩치가 큰 종목들은 어느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추세대를 만들어서 가요. 근데 올라갈 때 떨어졌다 올라가다 떨어졌다 이렇게 움직여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무게가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달라요. 네네. 그리고 지주사하고 그다음에 지주사들 있잖아요. 롯데 지주나 뭐 CJ 뭐 GS 뭐 여러 가지 지주사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 이주 지주사들은 주가가 생각보다 완전 저평가돼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다 저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뭐라고 하냐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저평가 국면이 있다고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언제가 움직일 때가 되냐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조정받을 때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수가 막 주가가 막 조정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뭐 좀 빠졌잖아요. 여기서 좀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주사들이 움직여요. 그다음에 이 가격은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다운사이클하고 업사이클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게 주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두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승자 포트폴리오, 패자 포트폴리오. 승자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포트들 있잖아요.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플랫폼 뭐 기업들 막 이런 종목들 반도체 IT가 얘가 승자 포트폴리오고 이런 지주사 같은 거 그동안 못 올라가는 업종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철강도 있고 조선 있고 그럼 주가가 조정이 들어오면 이쪽이 빠지면 이쪽들이 돈이 몰려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요.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 순환매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사놓으면 좋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끌고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시장 영향 덜 타요, 이 종목은. 혹시 멘토님 조금 더 사도 되나요? 사도 돼요. 나쁘진 않아요. 내가 시간이 있다면. 네네. 내가 여유가 된다면. 그러면 갖고 가요. 나쁘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얘는 업사이클에서 다운사이클에서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조정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못 가면 다음 달부터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맥점이라 그래요. 라인을 잡고 있어요. 월봉에서 잡고 있는 자리라 월봉에서 봉 3개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 이번 달이 4개 봉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번 달에 양봉이 들어오면 다음 달부터 이쪽으로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사흑의 일적이 나올 수 있는 봉이에요. 그래서 세 번이 흑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양봉 빨간 거 나오고 빨간 거 세 번 나오면 이렇게 한번 흑이 나와요. 이게 사람이 심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작심 3일이라고 표현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3세 번, 이 3자 뭐 이렇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봉짜리가 네 봉짜리다 이제 끝자리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움직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좀 더 사도 돼요. 걱정 없이요. 그럼 월요일에 제가 10% 정도 더 사도 되나요? 네네. 이게 떨어진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가져가면 돼요. 이 종은 티값, 타임값만 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네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매도 가격은 얼마 정도? 5만 원 정도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5만 원 정도 생각했거든요. 잘 보시네. 여기가 저항대가 있어요. 가격 저항대. 월봉에서 5만 원대의 저항이 눌리는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5만 원까지는 시간을 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제가 이걸 가지고 있다면 좀 사놓고 5만 원까지 즐겁게 기다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다리면 돈을 벌어주는데 굳이 내가 힘들게 일할 필요 없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더 행복할 건데 나중에 되면.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일진다이아. 예? 일진다이아. 일진다이아 사셨어요? 몇 숫가구 비중은요? 5만 800원에 30% 사셨어요? 아,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방송 보고 하도 돈 까먹어갖고. 아, 방송 보고 사셨어요? 네. 아, 주식 전혀 모르시죠? 네, 몰라요. 네? 몰라요. 아, 잘 모르세요? 네. 네. 너무 많이 까먹고 말도 안 나오지 그럼 그러세요? 이 전화를 몇 번 시도했는데 처음 하는 거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네. 죄송해요. 전화를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종목은 수소차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수소차로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딱 5만 5천 원 맞고 내려왔거든요. 여기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수소차는 단기적인 보다는 장기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손해 안 보고 나오면 돼요. 좀 더 기다리셨다가 5만 5천 원 한 번 더 오면 그때 팔면 돼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이 종목은 실적이 잡혀주는 곳이라 근데 최근에 이게 신용이 좀 많았었어요. 이 종목도. 근데 시종이 좀 떨어지는 물량들이라
수소차하고 전기차는 연말까지 봐도 돼요. 그래서 목표가는 5만 5천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것까지 홀딩해서 가지면 돼요. 그래서 5만 5천 원에 매도하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의견 드릴게요.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나요? 네? 스튜디오. 아, 죄송합니다. 뒤에 이게 전화가 너무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다른 분이 전화 통화가 안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부산인 프로 그고요. 아, 네. 2만 2천 원에, 이거 10년 된 거예요. 아, 그렇죠. 22,000원에 20%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네. 뭐 요번에 무상감자 뭐 유상증자 그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네. 그래 전화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게 오래되셨나 봐요. 갖고 계신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게 네. 지금은 또 부산 중공업하고 뭐 이래 뭐 또 갈라가지고 또 그 되고 네. 얹어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이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네. 좀 잘해주세요. 강편입니다. 유상증자 있네요. 유상증자 이고 무상감자가 네. 있고. 네, 그러네요. 원래 이 회사가 좀 재무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결론은 뭐냐라고 했을 때 파실 거 아니시잖아요. 지금 못 팔잖아요. 못 팔지요. 너무 그거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네, 못 팔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이거 팔아서 다른 거 살 수 있는 눈을 좀 보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죠, 맞죠. 근데 한 번 왔을 때 왜 못 파셨어요? 2만 원대 왔을 때 딱 팔았으면 좋았을 건데, 반이라도, 그죠? 그때 이걸 그거 네. 너무 그 오래되고 이래가지고 네. 이걸 안 보고 맨날 그쭉 이게 이제 한 그거에 네. 내두고 그만 막 보기 싫어가지고 안 보고 네. 있었더만은 나중에 보니까 뭐 두산 중공업하고 뭐 갈려드가 있고 뭐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네네 예. 맞아요. 예. 예.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어요. 이 종목은. 예. 이번에 올해는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내년에도 실적은 나쁘진 않아요. 인프라코어가 네, 실적은 좀 나은이 개선됐어요. 올해도 좋고 내년에도 괜찮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인프라 투자 미국에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하고 두산 백그앱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인프라 투자가 되게 많이 이뤄지고 있고 그다음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지금 파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갖고 가는 거 어떨까요? 아유, 가져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번에도 이걸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예. 이게 가격이 그죠? 왔는데도 보지도 못하고 뭐, 그냥 지나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가 자주 볼 수 없으면 증권사로 전화하셔가지고 예. 아 이거 내가 맨날 주식을 못 보니까 이 가격 2만 원 오면 팔 수 있게 좀 자동으로 기능 좀 해달라고만 해줘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계속 볼 수가 없어서 맨날 타이밍 놓치면 일단 증권사를 스톱 노스 기능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기능을 써달라 그러면 이게 예. 내가 매일 매도 주문을 하지 않아도 이 가격이 오면 자동으로 팔려요. 그러니까 예. 이 기능을 증권사로 문의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예. 장기적으로 연말까지 들고 있어 보세요. 그 이거 있잖아요. 네. 유상증자를 나는 받기 싫은데 막 이거 어떻게 권리만 받으면 돼요. 유상증자가 들어오면 예. 돈을 내야 받는 거잖아요. 그 예. 권리를 팔 수 있는 권리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물량이 내 증권 계좌로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두산 인프라 코어 R이라는 계좌의 주가가 딱 들어와요. 내가 받는 물량 이거를 증권사로 전화해서 팔아주세요라고 하면 그 팔아요. 팔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용돈 생길 수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걸 네, 그때 고지서가 오고 그다음에 계좌를 좀 잘 보세요.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대로 두산 인프라 코어 R이라는 그런 주식이 갑자기 생겼다라고 하면 이거 증권사 전화해서 언제 팔면 돼요? 라고 하면 팔면 용돈 생겨요. 돈 안 내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고 이거 17,000원 다시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아, 저 파미셀이고요. 파미셀 사셨어요? 네. 네. 매수가고 비중은요? 17,765원에 15%요. 아, 좀 밀렸네요, 그죠? 네, 많이 밀렸어요. 이게 제약바이오가 힘을 못 받아가지고
네. 갈 듯 갈 듯 하면서 못 가는 게 제약보이잖아요. 네. 이 개인들의 눈물을 많이 이게 뽑는 게 제약바이오고 개인들의 웃음을 가장 많이 주는 업종도 제약바이오인 거 아시죠? 네. 되게 힘든 짓이에요, 제약바이오가. 네. 모멘텀 투자보다는 기대 투자가 더 크거든요. 근데 이 회사 네. 실적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 제약바이오가 돈을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약바이오는 단기적으로 보면 되게 어려운 종목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인 것보다 좀 중장기적으로 가면 안 될까요? 얼마나 얘는 박스권, 그러니까 박스권이라 그래요. 이렇게 볼 때는 실적은 나쁘지 않고 실적은 괜찮아요. 돈을 그나마 벌어요.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네. 이제 어떻게 보냐 이제 기술적으로 봐야 돼요. 업종 자체를 봐야 되는데 업종 자체는 뭐 강하게 돈이 유입되고 있지는 않아요. 제약바이오가 근데 바닥은 자꾸 움직이는 종목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냐 기술적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 요 고점에 동그란 거 있죠? 이거 동그란 부분 제가 지금 방송 보세요. 네네. 이거 동그란 거 여기 보면 여기 가격이 얼마예요? 2만 원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밑에를 한번 찍어볼게. 동그란 걸 한번 해볼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예요? 15,000원. 그래서 이렇게 네. 한번 긁어볼게요. 그러면 이 안에가 뭐가 생겨요? 이 안에가 박스가 생기죠. 네. 여기 보면 박스가 생겨요. 이렇게 박스권이라 그래 여기. 그러면 쉬운 방법이 있죠. 뭐예요? 15,000원에 사가지고 2만 원에 팔면 되겠네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같은 확률이 생길 수 있죠. 네. 그럼 이 가격에 사서 2만 원 오면 팔면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상담 끝난 건데요. 그죠? 쉽죠? 쉬우세요? 아니요. 어려워요? 네. 막상 하려면. 그게 원래 경험 없어요. 이 박스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왜 그러냐면 오랜 기간 횡보하는 종목이라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해서 박스권 상단에 매도하는 거예요. 이게 박스권 매매라 그래요. 이 종목은 박스권에 갇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권에 하단에서 매수해서 박스권 상단 2만 원 매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대응하면 돼요. 그럼 얘는 계속 그 박스권에 갇혀 있나요? 네, 이번에 이제 돌파하게 되면 넘어가는 박스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2020년에 2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큰 박스권 안에 갇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바닥을 계속 잡는 라인이에요. 15,000원을 네. 잡고 2만 원 위쪽에서 계속 잡기 때문에 이번에는 넘어가면 많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목표는 2만 원대 잡는 거죠.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쉽죠? 예, 그러면 더 사야 되나? 뭐 어떤 게 궁금하면 말씀해 보세요. 아 이거를 그냥 손절을 자꾸 내려가니까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은 가야 되는지. 우리 손절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손절은 네. 뭐가 중요한 거냐면 예, 시그널.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일 만약에 네. 손절했는데 내가 마이너스 20%가 딱 됐다 그런데 팔았다. 그럼 내일 상한가 가면 30%잖아요. 그러면 10% 수익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시세가 떨어진다고 파는 게 아니라 시세가 떨어지는데 거래가 붙지 않으면 팔면 안 돼요. 이 거래가 없잖아. 거래 없이 빠지잖아요. 네. 그럼 거래가 들어오면 강하게 쓸 수 있으니까 파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손절의 기준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 우리 개인들은 시세만 빠지면 겁나서 파는 거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이거를 가지고 있는 메이저들은 그때 땡겨 올려요. 그래서 하락 끝고통이라 그래. 마지막까지 개인들을 막 눈물 흘리게 만들어 버려요. 못 버티게. 지금 네. 이 자리예요. 이제 움직일 겁니다. 알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까지 가져가시기 바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벌써 1부가 끝났네요. 예, 10분 쉬었다가 찾아올 거니까요. 자, 커피 한잔 드시고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